계속 진행해보죠. 여기가 아닌데. 이제 이것저것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거 검은 벽돌도 이제 부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그냥 점프로 되나? 안 되네. 어, 되네. 닿으면 바로 터지나? 아, 저런 애들도 터뜨릴 수 있고. 좋네. 쟤는 왜 또 안 죽어? 하하. 희한하네. 인디스로서 좋다. 다시 왔던 길 돌아가야 돼. 얘네들 그냥 밟는 거는 데미지를 안 입는구나. 아까 뿔 달린 애들은 밟을 때 데미지 입었었는데. 아닌가, 아까 뿔에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라, 그냥, 깨시에 데미지를 입은 건가? 진실은 저 너머에. 밟아볼까, 얘기 나온 김에? 아, 밟기. 안 밟아줘. 맵 한번 볼까? 돌아가면 되는구나. 뽕. 아니. 다음은 이제 저거 꺼는 거. 넘어갈 수 있어. 테크니움 번개돌 같은 것처럼 생겼는데 피카츄 진화가네. 땡. 아. 약간 히트박스 이상한 느낌은 있어. 아니
테크니움 밑엔 터치 오른쪽으로 간다. 여기 왔던 곳인데 그래도 이제 길이 뚫리는 곳이 따로 있겠지. 이게 은근히 동선을 많이 꼬아놓는데 어디 가야 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이동 속도가 상승한다. 호흡 시간이 길어진다. 픽셀아트는 되게 훌륭한데 조금 채도가 높은 감옥이지만 임프로비움 저거 먹을 때마다 만세하는 거 보니까 모넌 만세병 생각난다. 장난감이 될 생각은 수도 없어. 내게 역겨운 존재가 되길 강요하고 있어. 세장한 카나리아 같아. 에로이코 허민. 이 카나리아는 반드시 탈출하고 말겠어. 으아! 누구야? 카나리아? 안녕하신가, 내가 바로 로열이다. 난 폭탄을 갖고 있다. 나도 엄연한 인간이야. 휴먼이야, 휴먼. 내가 이곳에 살아게 만들었지. 꽃에 대해 기록된 고대 서적을 많이 읽었지. 피날레를 보여주지. 뭐임? 기계꽃이야?
정체가 뭐지? 이런 건 만든 적 없어. 조직 멤버 발견. 제거한다. 해적 머신이다. 아니, 모르면 마셔야지. 아, 저거 튕겨낼 수 있나 보다. 안 되는데요. 죽겠다. 아직 1페이지인데. 튕겨낼 수 있는 거랑 튕겨낼 수 없는 거랑 뭔 차이야? 저 백발 아저씨는 카나리아입니다. 아, 저거 헷갈리네. 이거 그냥 때리는 거였구나. 아, 참나. 대체 뭘 발사하는 거지? 금간 아몬드 같은데. 잘했어, 정비공. 내가 대신 안내해 주지. 나 정비공 아닌데요, 아저씨?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이렇게 그게 되는 건가? 이렇게 정비공이 되는 건가, 이 기회에? 일단 맵부터 보자.
봐도 길을 모르겠군. 여기 옆으로도 갈 수, 지금은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제 가야 될 곳이, 위에서 오른쪽, 그리고 밑에도 지도를 보면은 밑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어딘가 잘 모르겠다. 여긴 내게 맡겨, 친구. 어흑, 성스러운 삼각이요. 고하콘. 이제야 도착했네. 해석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굴 속에 숨어 있지. 해적들에게도 그들의 논리가 있다고 믿어. 친구라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우린 실패작이야. 사람들은 하나뿐이자 선택받은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 아이보리로 만들어진 완벽 화가 났군. 헌책들 다 찢어버리겠어. 불필요한 분노가 죄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적혀있어. 에이전트 여러분이시구만. 도망간다. 아, 저 정비공안인데요, 선생님. 아이보리 선지. 마이런 선장. 지도를 제작하려 하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지도 제작은 왜 금지가 돼 있지? 아, 공개 서영식인가요? 나보다 중요한 게 어딨다고? 이 녀석은 누구지? 받침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어때, 꼬마?
추가 된두 사람은 탈주범인데 살아 있다고 합니다. 축복받지 않은 정비공이고 더러운 손으로 아이보리를 다뤘습니다. 그녀는 확실한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헐, 진짜 처형하는데? 경전 낭독을 방해해서는 안 돼. 시험작. 멀쩡한 건 도둑 맞았고 말이야. 이 녀석을 땅에 묻어. 구해주네. 티백이. 으아잉. 저거를 튕겨내는 건가 보다. 티베깅은 기본 소양이죠. 아, 모르면 죽어야지. 갑갑하구만. 야, 여기부터야. 이 게임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네. 야, 일로와. 속닥, 속닥. 속은, 속은. 폭탄을 던져. 사실 같은 팀이었던.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아니. 벽대로 부숴버리겠어. 걱정하지 마, 이번엔 내가 너를 지켜주지. 폭탄이 DPS가 낮은 무기겠죠? 헬기는 아이보리 낭비였네. 뭐야, 장군 죽었어? 진짜 이 게임 전개 엄청 빠르다. 살아있네. 어? 아이보리 배급이 더 필요하겠구나. 뭐지? 쟤는 인간이 아닌가? 아이보리맨인가? 푹잔것 같구나. 꿈이다, 꿈. 왜 물어보는 거야? 행복한지 어떤지. 재능이 있어. 기계를 만지거나 하고 있니? 응. 농부가 될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했어. 화났니? 아니. 마을 밖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니? 기념일 파티에 가는 게 어떻겠니? 집에 너무 오래 있어. 엘로는 만나두렴. 재밌는 녀석이야. 엘로를 만나러 가렴. 과거 얘긴가? 해적인가? 열차가 이렇게 가까이 날아오네. 해적 맞긴 하네요. 육지로 떠내려갔었구나. 얘 이름이 로빈이야? 난 당신이 누군지 몰라. 친구 사이즈. 갚아야 할 빚이 있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모험 멋지지 않아? 이거 물 속에 있는데? 해적이 물속에 있다니. 일어나니? 삼바.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 쟤는 왜 해적굴에 들어왔어? 2층의 오른쪽 끝. 탈출 해치. 장비 없이 잠수하지 마십시오. 조직 녀석들에겐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 정체를 밝히지 말아줘. 남의 집 물건 부수고 있어. 분분. 서쪽 사람이지? 너 누구야? 오션. 설계도가 늘어나는 거구나. 엄마를 만나려고 하면 항상 긴장이 돼. 같이 가줄래? 존이 찾아왔어. 17구역. 왜간 거야? 세상을 둘러보고 싶어서. 왜넌 그런 말을 하니? 걘 누구니? 날 돌보기 싫은 거지? 마음대로 해. 왜 싸우고 그래요? 오빠해. 못다한 일을 남겨두고 죽고 싶진 않아. 생활 방식을 배우고도 상관하네.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물건은 부수고 상자는 열어라. 메탈리움. 테크니움. 뭐야? 아, 이거 일본 게임이야? 외국어하는 고민. 이름 보소.
17구역에 편지를 보내고 싶어. 17구역 10번 하우스야.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엄청 춥다고 하네요. 스핀업. 렌치 회전 시간이 길어진다. 호흡 시간이 길어진다. 뭐야? 갑자기 차네. 감옥도 있다. 관로 감사합니다. 오른쪽 밑에 길이 있는 걸로 나오네. 진짜 길이 있을까? 네, 못 지나가는 곳이지.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근데 아까 걔 미나? 미나 맞나? 걔 만나러 가야 되지. 씨앗에 대해 설명해 주지 그래. 씨앗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조상님들이 한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야.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조상님들의 기록 덕분이야. 우리만의 아이보리가 있거든. 씨앗은 조상님들의 선물이야. 아이보리에 넣으면 폭발하거든. 그래. 아이보리 정체가 뭐야 대체? 잔다. 뭐야, 쟤는? 으이. 피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해. 연구실로 헤엄쳐가.
멍청하게 외지인을 들인 게 잘못이었어. 네 탓이 아니야. 누구 때문인데? 엄마는 병사들이 싫어할 거야. 박사들에게 빨리 가야 돼. 여기가 아닌가벼. 아이고 죽을 뻔했다. 얜 또 뭐야? 꼬리 때리면 터지나? 그러네. 딩딩딩딩딩딩. 저기 오는 길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잠만, 떨어진 거야? 진짜 뭐가 뭔지. 저기로 가서 상자 먹을까? 체력 좀 줘봐요.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오우. 이게 아니었구나.
테크늄 메탈륨. 아니 왜 지금 이거 파밍하고 있냐? 연구소로 빨리 가야 된다면서. 길이 아예 여기가 아니었나 본데. 저기 오른쪽, 오른쪽에 길 있다. 액세서리 만들 때 쓰는 아이템이에요. 저거 밑에 거는 어떻게 먹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 이시루가르의 연구실. 씨앗의 힘을 보여주지. 이런 파괴할 때 말고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니까. 임프로비움. 게임 캐릭터 귀엽죠. 모션도 다양하고. 아, 저희가 마지막에 나가는 곳인 것 같고. 이런 거 만들 때 씁니다. 적의 공격을 한번 피할 수 있다. 배치를 지금 끼고 있는 게 맞나? 연소 테스트 부서. 물속에 들어가면 야생 동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 쇄골자. 얘네들도 아이보리를 쓰나 본데. 자기네들 아이보리가 있다는 게 말 그대로 아이보리가 있다는 뜻이었구나. 나는 뭐 대체제가 있는 줄 알았네.
열쇠 먹고 해야 되잖아. 알수 없는 동선이야. 길이 어디지? 밑에서 왼쪽인가?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열쇠를 놓쳤지? 물속에서는 발사가 안 됩니다. 위에서 열쇠 벗고 내려오는 건가 보다. 이시과학차. 해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면서 우린 모두 같은 인간이야 증오를 벌이자고. 스웩. 너희가 원하는 건 아이보리 자원뿐이지. 열쇠를 모아야 해. 그걸 나한테 묻지 마. 아니, 열쇠에 그냥 열쇠거리에 다 걸어 놓지 왜? 아. 여기부터인가? 아니 그러니까요. 아야 열쇠 좀. 열쇠를 왜 그다 뒀어 진짜. 어쨌든 잡았다. 급했다. 아니 저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인정.
응?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 놓지. 깔쌈하게 슛. 아, 구멍 좀 크게 만들어라. 아. 야. 아니 진짜. 아, 됐다. 에, 뭐야, 아니. 파쿠르. 이제 파쿠르 가능해지는 건가요? 여기 열쇠가 원래 없나? 열쇠가 없네. 지금 열쇠 필요한 거 아니었어? 으쎄라고요. 아, 맵에 열쇠가 어딨는지 표시가 되네. 저기 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거였죠. 그래, 도면방에서 이게 저거밖에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지.
이게 끝인가? 응? 뭐해? 으악! 아우 씨 망할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그냥 여기서 하는 거구나. 조직의 앞잡인 줄 알았어. 에이전트들을 보면 소름이 돋아. 악마 같아. 크롬 장군도 똑같은 존재야. 프레미키. 본부에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해. 아이보리인 아닌데도 말이지. 그러게요. 저 양반이 그냥 키 갖고 나오지. 물음표 있는 곳만 골라서 가면 되겠죠. 띵띵띵. 파폭장군. 으아! 점프해서 맞았다. 사파리 장군. 방심했다. 체력. 굳이 어려움 난이도로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 다음은 뭐였지? 응? 걔가 트리니키 사용법을 알 거라고 했지.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다. 트리니 트리니키
아야야. 죽어줘야겠어. 이 아저씨 여기도 있네. 패션만 똑같은 건가? 우리가 아이보리 농에서 채취하는 줄은 꿈에도 모를걸. 늘 자연물에서 추출하고 있어. 득보다 실이 많거든. 모든 물질은 내 아이보리를 내재하고 있어. 물질에서 모든 아이보리가 사라지면 먼지가 될 버리지. 트리니키. 아니. 길도 서운한 거 아니야. 어디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으니. 다행히도 여기가 먼저구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엉망진창이야. 이거는 어떻게 부수지? 이거였구만. 열쇠 세개다 모았나? 하나 밑에서 가져와야 되는구나. 아으. 한대더 가지면 죽는데. 여기가 아닌데, 나 죽겠다. 한게 어디 있는 거야? 저기 물음표 있긴 한데, 참네. 일단 물음표 위치 카드는 가보자. 아! 길을 잘못 봤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장이 안 되니. 여기 다음은 어디지?
저기 갔는데 물음표가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은 안 가서 물음표가 남아있는 건가? 갔는데 물음표가 남아있는 거구나. 그다음 가야 되는 곳이 오른쪽인가? 전기 설비 점검 부서. 위에도 길이 있긴 하니까 위에부터 가볼까? 오른쪽이 진행하는 곳인 것 같아. 으악! 생각보다 짜증나는 게임이구만. 3개의 열쇠를 모두 모은 후 갈 것. 밑에 먼저 진행하는 거구나. 아니, 진행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좀 알려주라고.
그냥 시간 있나? 공격을 회피한다던 내 장신구는 왜 발동을 안 하지? 씨앗을 갖고 있다면 신중하게 써야 한다. 농축된 아이보리에 반응해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트리니키. 아니 얘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닌가? 싸우는 거 맞네. 아유, 짜증나. 저 위에 물음표까지 가면 되겠네. 방금 회피 한번 발동했구나. 저 꼭 잡아야 돼? 귀찮은데. 잡기 싫어도 잡아야 열리는 것 같네요. 플랫폼. 요거를 플랫포머라고 봐야 되나?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읍. 왼쪽 위로 가는 건가 보다. 저기 위로는 지금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지도 확대는 따로 없네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저기다가 폭탄을 넣을 방법이 없어. 이거 위로도 되나? 아, 되는구나.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됐다. 배치가 너무 악질적으로 돼 있는데요. 보스전인가 보다 이제. 수호신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외관이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돼지코도 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이렇게 하라고. 보스전 느낌인데. 아, 제가 뺏어갔구나. 뭐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야? 이게 한 루트야. 한 루틴.
저건 왜 안 올라가시냐. 보스전 복습하게 됐구나. 으악! 아, 대장. 잠만! 아우! 재장선도 따로 해야 되네. 아, 이거 말고. 재장전 후딜이 있어서 신중하게 써야 된다. 띵띵띵띵띵.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날아간 부품이 다 그냥 장식이길. 아, 왜요? 만난 적 없는 과학자들에게 가서 스파크 플러그를 모아와. 야, 어쩌면 그냥 옆방에 메인 케이블이 빠져서 그런 걸지도 몰라. 그래, 그거 다행이다. 이시인들의 조상님에 대한 생명들과의 연결고리다.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대한 축하 잔치를 벌여. 암튼 멋있다. 안쪽에 가봐 기계를 보면 깜짝 놀랄걸. 전력 케이블. 아이고. 에이전트 왔다. 에잇. 너는 무화과 컨설 주거지, 홍산, 아이보리 채굴장 끝이. 거대한 기계를 숭배한 데다가 그걸 부끄럽다는 듯 너덜너덜한 천으로 숨겨놓더니 이 모든 건 금기다. 이 방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지.
씨앗을 뒷뭉개버리겠어. 선빵. 총 맞아도 까딱도 안 하네. 끈질긴 목숨이군. 그 가족의 핏줄이 이제야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뭐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 맞아? 아, 뭐야? 때리는 거 맞나? 때리는 거 아니네. 아이 귀찮아. 이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모자라는 겨. 아니. 저거 빔에 맞으면은 폭탄이 터지나? 그것도 아닌데. 아, 이거구나. 귀엽다. 아니, 아, 갑갑해. 아니, 이거 뒷부분의 그래픽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애들 밀칠 때 어떻게 나오지? 어, 아씨. 갓겜 특. 아이, 참네. 아, 이제는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깐만. 아니 모르면 죽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될까? 죽는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계속 도망치면 되나? 그렇구만. 저거 죽는 거 아니야? 분명 저기서 나올 거야. 자가 치유를 시작할 만한 부상을 입혀야 해. 아니, 패턴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요? 피도 안 채워줘. 아, 정말. 아, 정말. 네, 그래도 이제는 저장이 됐네. 이거 스킵도 안 된다. 씨앗이구나. 오야. 아니 저거 패턴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아이보리맨. 루나 사랑님 반갑습니다. 이럴 수가. 에이전트를 죽인 거야? 뭘 한 거지? 왜 잘했구만. 놀랍군. 이 괴물들을 쓰러뜨릴 방법이 정말 있었어.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이씨가 맞서 싸울 때 아닌가? 이건 에이전트의 혈액이 아이보리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뿐이야. 씨앗을 심었어. 이자는 죽었지. 하지만 녀석들은 로봇이 아니야. 이렇게 복잡한 로봇은 만들 수 없어. 신에 가까운 존재인 건가? 적혈구 없는 혈액으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순 없어. 신은 우리 편이야. 씨앗에도 놀라운 힘이 있었고 해결책을 안겨줬다는 사실은 확실해. 미나? 넌 위대한 발견을 했어. 피가 아이보리라는 사실 말고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 눈에서 레이저를 쐈어. 뜨거운 레이저와 차가운 레이저를 발사했어. 해부에서 살펴봐야겠어. 띠용. 어, 튄다. 쫄아서 튄다.
아이보리어 렉. 기계를 충전하기 원하는데. 안 되는데요? 저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뭐야 또? 뭔가 일어나고 있음. 마을 전체와 붙어 있는 산호초까지 통째로 해저에 이동시키는 기계야. 위치를 숨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야. 쇼커드냐? 뭐야? 삥 돌아서 다시 돌아왔잖아. 연구실 위로 가라는데 연구실이 어딘데? 맵에 지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위로 가보자. 아. 전체가 움직였어. 크롬 장군님은 안 계신가요? 13반이 다 잡으란 얘기야? 헐. 아니, 아,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는 거지? 망할.
얘네들 패턴 너무 이상해. 딴 애들도 밟아주기 힘드다. 다섯. 성공. 부상자가 없어서 다행이야. 전경 렌치를 입수했다. 몇 번 회전시키면 전기가 충전될 거야. 뭐 충전시키면은 총에 전기 흐르고 막 그러나? 또 어디를 가라는 건지 얘기를 해줘야지. 항상 이런 식이야. 어디가 되는지는 좀 알려줘야 될거 아니요. 살인식물 씨앗을 듣고 내게 다가오지마. 다가오지 말라고 했다. 목을 잡고 벽에 처박아줘야겠군. 추격자를 보내지 말고 날 내보내라. 안 돼, 산다. 튀었어. 산다는. 아니, 뜬금없네. 나도 끼워줘, 아니.
플레이어 캐릭터를 끼워주시라네.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겁나 분위기 안 좋네. 괜찮으세요, 아줌마? 따라오지 마. 그래도 같이 갈게. 블록락으로 가자. 일단 여기 서서 자.